내 친구가 보청기를 꼈는데 어떻다더라 하는 다른 사람 말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유리입니다. 나이 들면서 소리가 잘 안 들려 불편한들이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노화성 난청과 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 보청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노화성 난청은 노령질환 중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질환이에요. 실제 70세 이상 고령자의 약 25%, 즉 4명 중 1명이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로 노화성 난청은 비교적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의 노화와 귀에 들어온 자극을 뇌로 전달시키는 청신경의 노화가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청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노화성 난청은 보통 고주파 영역의 소리를 듣는 기능부터 떨어집니다. 소리는 한 가지만 있지 않고 주파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주파 영역은 자음을 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고주파 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구별이 잘 안 된다 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십니다. 또 양쪽 귀 청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비슷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병으로 생기는 난청은 갑자기 한쪽에만 생기기 쉽지만 노화로 인한 난청은 전반적인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양쪽 귀에서 비슷하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노화성 난청 환자들이 보통 난청이 아닌 이명이 불편해서 병원에 왔다 하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청력이 떨어지면 이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명은 본인이 계속 느끼기 때문에 난청보다는 이명이 본인한테 더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이죠. 또 이명 때문에 청력이 떨어졌다고 거꾸로 생각하시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이명을 고치면 난청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난청과 이명이 생긴 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처방드리는 것이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를 자신에게 잘 맞게 제작해서 오래 끼면 이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이명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보청기도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이명을 아예 못 느낄 정도로 증상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약으로 치료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나빠진 청력이 유지라도 되면 좋겠지만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력은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나이 들수록 증세가 계속 나빠지죠. 따라서 보청기를 끼는 것이 답입니다.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이 임플란트라든가 골전도 임플란트, 인공와와 같은 기계적인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중이 임플란트는 이소골에 기계를 부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힘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소골은 귀 속에 소리를 전달하는 뼈고요. 골전도 임플란트는 두개골을 통한 소리 전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노화성 난청 환자분보다는 전음성 난청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전극을 넣어서 청각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은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하신 후 잘 상담을 받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기계적인 방법을 쉽게 권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청기보다 소리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요. 더 많은 비용, 수술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면 효과가 영구적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기계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청기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자분 중에는 임플란트라는 말에 치과 임플란트를 연상시켜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 기계가 영구적이고 안에 쏙 들어가서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기계들은 내부 장치하고 외부 장치가 한 쌍을 이루어서 작동하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부분이 보청기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청기를 늦게 낄수록 보청기로 듣는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청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보청기로 소리를 조금만 증폭시키면 되는데 청력이 나빠지면 소리를 증폭시켜야 되는 정도가 훨씬 커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소리를 잘 못 듣던 분이 갑자기 소리를 키워서 들으려고 하면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난청은 오래 지속되면 이해력, 주의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최근에 많으십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난청으로 소리를 잘 못 듣게 되고 이 때문에 생각하는 과정이 줄어들면 치매 위험성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이 위험성은 난청이 오래 지속될수록 심해집니다. 저도 지금 당장 난청을 참아서 증상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청기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화성 난청은 나이 들수록 더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빨리 착용하시고 쉽게 적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청기가 너무 저가형이라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때를 놓쳐서 너무 늦게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죠. 뇌에 너무 오랜 시간 소리 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 환자가 말소리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보청기를 껴서 소리가 귀로 전달돼도 뇌가 무슨 말인지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청기가 소리를 크게 할 수 있어도 뇌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밖에 다른 이유로는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잘 선택하지 못했거나 청력 상태에 따른 보청기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양쪽에 다 착용하는 것이 소리를 명료하게 듣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보청기를 껴야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 방향을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 귀에만 보청기를 끼면 모든 소리가 오른쪽에서만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왼쪽에서 차가 지나가도 오른쪽에서 지나간다고 착각을 하고 몸을 왼쪽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보청기를 한쪽에만 끼면 시끄러운 곳에서 듣고 싶은 소리를 명확하게 못 듣습니다. 보통 난청 환자들이 조용한 곳보다는 시끄러운 곳에서 잘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하지만 시끄러운 곳에서 보청기를 끼지 않은 쪽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소리가 머리라는 큰 산을 넘어서 보청기 낀 쪽으로 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주변 소음의 소리가 다 묻혀버려요. 결과적으로 한쪽만 보청기를 끼면 별로 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또 보청기를 한쪽만 끼면 보청기를 안 쓰는 쪽 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뇌 기능이 퇴화합니다. 이를 청각 박탈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나중에 양쪽으로 보청기를 껴도 뒤늦게 낀 쪽의 귀는 보청기를 먼저 쓰던 쪽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청기를 껴야 소리를 듣는데 힘이 덜 들고 환자가 느끼는 피로도도 줄고 그 결과 만족도가 더 향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청기의 종류, 모양, 브랜드는 다양합니다. 보청기 가격은 보통 높아질수록 소음 제거 기능이 좋아지게 돼서 듣게 되는 소리의 질도 좋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난청이 진행된 정도, 생활하는 환경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내 친구가 보청기를 꼈는데 어떻다더라 하는 다른 사람 말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난청의 정도 차이가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는 분들은 일부의 환자분들입니다. 보청기 크기는 출력과 비례하거든요. 보청기 크기가 클수록 출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큰 보청기를 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작은 보청기를 관리하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잃어버리기도 쉽고 보청기를 청소하거나 보청기의 건전지를 갈아 끼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안경과 달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착용하고 나면 커진 소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조절과 환자의 적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소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주파수에 따라서 보청기를 조절하게 되고 청력 변동에 따라 주기적인 보청기 조절이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조절 받으실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조절이라는 것이 청력이 떨어진 만큼 올린다가 기본이겠지만 귀라는 통로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귀의 통로, 웨이도 이 부분에 주파수별 공명 정도를 파악하는 실의 측정을 해서 조절하면 좀 더 편안하게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한쪽에 한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의 보장고 처방전 그리고 보청기를 끼고 나서 한 달 뒤에 다시 보청기를 끼긴 채 검사해서 보청기가 잘 맞다 확인한 보장고 검수 확인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청각장애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착용의 적당한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수명은 5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청력의 변화, 보청기의 사용 습관, 보청기 보관 상태에 따라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보청기의 주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큰 소리를 듣는 걸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귀는 쓰면 쓸수록 나빠지니까요. 요새 이어폰을 착용하는 젊은 층들이 많은데 볼륨을 너무 높게 올려놓고 오래 이어폰을 사용하면 청각세포가 망가지면서 청력이 떨어지고 이는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어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소음 듣는 걸 최대한 피하시고 소음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큰 소리에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으시고 귀질환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노화성 난청과 보청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노화성 난청을 겪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청기를 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